어느 맑은 봄날,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깃대를 보며 백돌이가 물었다. 캐디님, 이것은 앞바람입니까? 뒷바람입니까? 캐디는 깃대를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며 말했다. 무릇 중요한 것은 앞바람도 아니고 뒷바람도 아니며 너의 멘탈뿐이다. 내가 골프채를 처음 잡았던 건 6, 7년 전쯤이다. 얼떨결에 친구들이 골프를 가는데 한 명이 빵꾸 나는 바람에 내가 대타로 나가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얼떨결에 머리를 올렸다. 솔직히 머리를 올리러 가서도 이게 그렇게 재밌나? 시간, 가격 대비 투자 비용을 다 합치면 가성비뿐만 아니라 가심비까지 별로였다. 그냥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한다는 그런 마음이었다. 이걸 잘 쳐서 뭐하나? 그런 마음이었다. 그런 후 나는 한동안 채를 잡지 않았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다. 어느 날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 그 여자는 골프를 좋아했다. 나는 그 여자를 좋아했다. 아니, 나도 골프를 좋아해, 아니, 그 여자가 좋아하는 골프, 뭐 어쨌든, 그렇게 공감대가 필요했다. 그날부터 나도 다시 골프채를 잡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의 골프 인생은 시작되었다. 나는 승부욕이 강한 편이었다. 아니, 골프가 안될땐내 자신에게 화가 났다. 골프를 가서 공이 안 맞을 땐난 자연히 말이 없어졌고 혼자만의 생각이 잠기곤 했다. 초보 때 어느 날 친구들과 골프를 갔다. 한 친구가 볼이 안 맞는다고 성질을 내었다. 그 모습을 본 나는 굉장히 불편했다. 그리고는 한순간 아차 싶었다. 나도 저랬던 적이 있던가? 내가 볼이 안 맞아 말이 없어지면 내 동반자들도 불편했을까? 그 후로 난 각성했다. 라운드를 가서 공이 안 맞는 날이면 난 더욱 텐션을 올렸다. 더더욱 망가지고 오바했다.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동반자들은 즐거워했다. 잔디 위에서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동반자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즐거워진다. 그때야 깨달았다. 한 가지 주제로 모인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웃고 떠들고 즐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힐링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내 시간 투자, 금전 투자 대비 골프의 가심비 1순위는 필드에서 동반자들과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즐기는 골프이다. 일명 명랑 골프. 그렇다고 연습을 게을리할 수는 없다. 골프는 전쟁터와 같다. 골프장은 마치 아프리카의 넓은 들판과 같다. 언제나 상위 포식자들이 우글거린다.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상위 포식자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연습을 멈출 수 없다. 코끼리나 코뿔소 같은 초식동물들은 사냥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호랑이, 사자 등 상위 포식자들에게 쉽사리 먹잇감이 되지 않는다. 나는 코뿔소... 아니다. 아직 얼룩말 정도인 것 같다. 달리는 연습을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 재원아! 재원아! 안 힘들어? 뭐 그래서 나는 강호를 등지고 사는 무림의 은둔고수처럼 오늘도 연습을 한다. 내 공을 숨기고 살아갈 생각이다. 혹시라도 고수를 만나게 된다면 도망가야겠다. 아직도 난 실력이 부족한 것 같다. 우와, 백마, 백마. 그렇다. 난 달리기가 엄청 빠르다. 어느새 구독자가 2,000명이 넘었다. 내 채널의 방향성을 생각해 보았다. 사람들이 내 채널을 왜 구독했을지를 생각해 보았다. 그래, 방향성이 정해졌다. 즐거움을 주고 웃음을 주는, 즐기는 골프를 알려주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야겠다. 여러분, 즐기세요. 스코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돈 쓰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행복을 느끼세요. 어느 깊은 가을밤 잠에서 깨어난 백돌이가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프로님이 기이하게 여겨 백돌이에게 물었다. 양파 까는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버디하는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싱글을 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백돌이는 흐르는 물을 닦아내며 나지막히 말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